안녕하세요. 맥키네시 투자 클럽입니다. HLB 오전장에 주가가 한때 3만을 좀 이탈했다가 지금 좀 회복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자, 모건 스탠리 쪽하고 JP 모건 쪽에서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장중 투자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분위기 먼저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월요일 아침에 좀 등락이 좀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쪽에서는 매도, 현물에서는 이제 선물 쪽에서 매수하고 있고, 현물에서 매도.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금융 투자 중심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들이 코스닥 중심으로 일단 매수를 해주고 있죠. 자, 원달 환율 자체는 2원 30초 정도 빠져서 1,300 2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 수가 좀더 많아졌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 수가 이제 하락 종목 수보다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장중 하락 폭을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를 지금 돌렸고요.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강보합세 흐름으로 좀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오전장에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뭐 100만 원 장중이 지금 넘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지난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아침에 좀 급락했다가 다시 좀 밑꼬리를 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죠. 지금 오전장에 뭐 지금 테마주 쪽으로는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축 관련되는 부분들이 가장 강력하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제 다각적인 조치, 그리고 예, 나토 회의를 위해서 이제 뭐 리투아니아 쪽으로 이제 막 갔던 부분들, 이런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레드 관련되는 부분들이 확산되면서 이 챗GPT 관련되는 종목까지 이제 급등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하루 만에 7천만 명. 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스레드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들은 이 트위트를 겨냥해서 이게 이제 화면인데요. 6월 달에 이제 출시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출시 이후에 상당히 뭐, 대단한 어떤 성과를 내면서 지금 시장에서도 관련주들, 그러니까 이제 뭐 메타나 이런 부분들이 광고 위주다 보니까요. 이 모바일 마케팅 관련되는, 관련 업체들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HLB 주가는 장중에 29,85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박스권 하단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지난 6월 이제 하순에 이제 라운드 넘버 가격인 3만 원대 부근에서 지지를 하면서 양봉 내고, 또 이제 양봉을 일주 전에 이제 만들었던 부분들을 지키지 못하면서 지난주 후반부부터 내려갔죠. 예, 내려가서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까지 내려갔다. 그래서 이평선하고 이제 볼린저 밴드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세력들이 보통 이평선보다는 이런 볼린저 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밴드 폭이 좁혀져 있다는 부분들은 향후에 어떤 변동성이 이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어떤 구간에 지금 들어가는 거고, 이 거래량도 이제 줄이면서 이 구간에 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올봉상으로는 3년 차, 4년 차에 예, 박스권 하단 부분에 이제 장기적으로도 놓이는 어떤 구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당시에 병용 파트너로서의 부각으로 급등을 했고, 이때는 이제 위암 관련된 NDA 신청 기대감으로 올라갔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동일한 어떤 흐름으로 급등을 가기보다는 이 NDA 신청 이후에 이제 예비 심사에서 이제 본 심사, 이제 5월 17일에 국내 시간으로 넣었으니까 60일이니까 7월 17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2주 정도 안에 이 부분들의 어떤 여유 시간들이 있으니까 꼭 지켜가지고 이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빨리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어떤 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 심사까지 어떤 여부가 순차적으로 나올지 뭐 같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7월 중순, 하순, 뭐 8월 달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NDA 이제 재료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는 어떤 시점인데, 주가는 역행하는 어떤 흐름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뭐
아쉬운 흐름들의 주가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장에 이제 이 3만 원대 라인의 어떤 흐름들의 지지 흐름을 장 초반에는 좀 했습니다만,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올라간다는 말은 최소한 이제 32,000원대 위에 가서 있는 흐름이 나와야 되고, 이제 그렇지 못하면 이 3만 원대 이제 라운드 넘버 가격을 계속 이제 지지냐 저항이냐 이런 것들도 분봉상에서 나오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권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장중에 어떤 흐름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살펴보면, 역시 이제 프로그램 쪽이 가장 일단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나마 그래도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유입되고, 오전장에도 일단 외국계가 일단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외국계 쪽에서는 이제 모건스탠리 쪽하고 이제 JP 모간, 그다음 뭐 UBS, 메릴린치 이런 데서 지금 매수세가 조금씩 다 들어오고 있어요. 모건스탠리가 4,900, JP 모간 쪽에서 3,000주 넘게, UBS가 2,900주 정도, 메릴린치가 1,800주 정도. 그래서 이제 항상 이런 물량이 들어오면 빠졌다가 이제 들어오는데, 이 부분들이 오후장까지 계속 이제 장중에 유입되는지, 자, 이렇게 이제 밑단에서 사는 부분들은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쇼커버링이 뭐 나와서 이익을 실현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요인에 가지고 이제 수급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어떤 흐름들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지금 이제 경계선 라인에서 재료를 앞두고 요런 어떻게 상태로 만들었던 게 이제 수급 요인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약 바이오에 관련해서, 사실 작년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제약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 펀드 조성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좀 구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사실 좀 아쉬운 어떤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수급 쪽 요인의 어떤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관들의 어떤 매수세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뭐 6월 달에 KRX 300 헬스케어 신규 편입 뭐 소식 이후에 오히려 더 빠져버렸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의 어떤 기대감들은 단기적으로는 크게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 거의 성립되지가 않았고요. 오히려 그전에 샀다가 이 6월 9일에 이제 신규 편입 이후에 오히려 빠져버리는 어떤 흐름들의 어떤 기간 수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이 쇼트막에만 지금 뭐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반등이 좀 나올 때 이제 기관 쪽이 조금 들어와줬던 부분이 7월 달 들어서 다시 빼버렸죠. 그래서 이제 제한된 어떤 거래량에서 공매도 관여율이 무려 23일 연속으로 두 자릿수 차지하고 있는 HLB 입장에서는 수급 요인을 타파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재료, 확실한 어떤 이제 기사 관련되는 부분이 나와야 일단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권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이제 7월 중순 이후로, 7월 17일 이후로는 이제 언제 어떻게 이제 그 본심사 여부와, 그 다음에 우선심사 여부 관련된 어떤 결정들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이 부분들이 이제 올해 연중 고점 대비해 보다는 밑단에 있기 때문에요. 지금으로 본다면 이제 저 자리가 거의 한40% 가까이 올라가야 이제 저 자리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3조 7천억 자리가 쉽게 이렇게 올라가기가 쉽진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장에 기대하는 강력한 어떤 이제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상용화 관련되는 부분들, 주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삼상 이후에 이제 시장의 어떤 관심들은 이 상용화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데, 시장에서는 지금 상용화 이후에 매출액의 어떤 규모라든지, 시장에서 정말 이제 리보세라닌 관련된 어떤 수요의 어떤 실질적인 부분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 따지려고 하는 흐름들이 공매도와 연계가 되어서 지금 뭐 진행된 어떤 주가 흐름이다,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업화와 그 다음에 이제 허가 관련된
관련되는 부분과 기타 지금 진행되고 있는 M&A 관련되는 부분이 장기적인 가치에서는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단기적인 어떤 수급 부분에서는 이 부분하고 반대로 가는 어떤 흐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개선을 하기 위해서 강력한 어떤 재료, 확실한 어떤 상용화에 더욱더 근접할 수 있는 기대감 있는 뭐 결과치가 이제 7월달 이후에 나와야 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자, 7월 이제 17일 이후, 60일 이후에 어떤 이야기들이 FD에서 나오는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관심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 박스권 하단 영역에 지금 다시 도달해 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이 구간에서 이제 한50% 올라갔듯이, 다시 이제 이 구간에서 장기적으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변화해 나올지, 요런 구간이기 때문에, 장기 관점에서는 이제 뭐이 구간에서는 뭐 3만 원대 초반 이하 밑단에서는 장기적인 어떤 매수 대응은 뭐 해야 되는 어떤 구간이라고 보여지죠. 자, 이 관점들을 참조하시면서 대응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